안녕하세요. 웹개발 얼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클라우드 디벨로먼트 킷, AWS CDK를 알아보겠습니다. AWS CDK는 AWS 서비스를 코드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WS가 만든 IAC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CDK 전에 AWS에는 기존의 인프라를 코드로 작성하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IAC 도구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JSON 또는 YAML로 작성하는 선언형의 IAC입니다. 직접 템플릿을 작성하는 로우 레벨의 코드로 러닝 커브가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AWS CDK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추상화시켜서 한 단계 상위 레벨로 만들었고 조금 더 개발자 친화적으로 만든 IAC 도구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상위 레벨의 언어로 만들면서 우리들이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닷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AWS CDK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사용하던 언어로 인프라를 작성하면서 직관적인 코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if else 같은 조건문을 사용하거나 for loop 같은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고 객체를 사용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등의 우리가 익숙한 개발 방법으로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AWS를 사용한다면 테라폼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의 IAC를 새로 배우는 시간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CDK는 가장 인기가 많은 언어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아마도 개발자들은 저 언어 중에 하나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IAC의 장점 그대로 이렇게 개발한 코드를 깃에 올려서 젠킨스 같은 빌드 배포 툴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WS CDK를 이용하면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가서 클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매니지먼트 콘솔도 좋지만 코드로 작성하는 것보다 문제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AWS 서비스들을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AWS CDK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WS CDK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추상화시킨 건데요. AWS CDK를 통해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AWS CDK로 디플로이, 즉 배포를 할 때 신디사이즈를 통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코드로 변환이 되고요. 이후에 AWS의 스택 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스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스택이란 AWS 서비스들의 묶음 단위입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에서는 스택 단위로 AWS 서비스를 모을 수 있고요. 여러 개의 스택이 있다면 각각의 스택별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연결하고 SQS에 비동기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하면 세 개를 하나의 스택으로 묶고 EC2를 통해서 RDS에 데이터를 쿼리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스택을 통해서 묶을 수 있습니다. 스택을 나누는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택은 우리가 개발하면서 클래스나 펑션, 메소드를 만들듯이 기능이나 서비스 단위로 나누면 나눌수록 관리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스택들을 필요에 따라 디펜던시, 의존성을 주고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장난감이나 레고를 한 조각씩 조립하듯이 말이죠. 정리하면 익숙한 언어로 스택을 만들고 조립하는 것은 기존의 인프라 구성 방식보다 직관적이게 되고 관리할 포인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CDK에 대한 소개와 특징, 작동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WS CDK 설치 및 세팅 가장 기본적인 스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웹 개발하세요.